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 페이스북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들, 뭐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이런 회사들은 지금 현재 산업사회에서 굉장히 거대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데이터들을 관리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할 수 있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의 인터넷 프로토콜이 정보를 단순히 복사해서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재자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이런 중재자들이 설계하는 경제 내에서 그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막대한 이제 이익을 거두게 되고 그 중재자 경제의 가장자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데 그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한 가지 사례로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도 은행 계좌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은행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계좌를 만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은행에 예금도 많이 못할 거고요. 대출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신용 데이터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출을 해주지도 못합니다. 고객을 한 명 영입하고 관리를 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사실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는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는 게 유리한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이런 악순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현재 금융권,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기술은 가치의 인터넷을 만드는 겁니다. 정보의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가 경제 참여자 주체들 사이에서 직거래로 전달될 수 있는 프로토콜 기술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랑은 전혀 다른 형태의 경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기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술은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이 10,000원짜리를 제가 여기 계신 어떤 분에게 전달을 한다면 이 10,000원짜리는 제 주머니에서 없어져서 그분에게만 가겠죠. 디지털 콘텐츠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파일이 복사될 수 있고요. 하나의 가치를 가지는 어떤 디지털 데이터가 동시에 2명, 3명에게 전달될 때 그 데이터의 가치는 더 이상 남아나지 않게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암호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요. 그러다가 경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시위가 있었던 2009년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의 연구자가 익명의 이름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프로토콜을 발표를 했고요. 비트코인이 가지는 제일 큰 의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어떤 특정한 중재자 없이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셋을 증빙하고 전송할 수 있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프로토콜과 그 위에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발행되기 시작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전공이 컴퓨터공학과였던 덕분에 비교적 비트코인 초창기부터 이 기술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아쉽게도 아주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 것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히 미디어모비 익스체인지만 가능한 비트코인에 비해서 두 가지의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똑똑한 계약 정도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현재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물물교환을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생산자 쪽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는 항상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돈을 냅니다. 여기서 이제 계약이 발생합니다. 이 계약은 결국 현대사회에서 돈이 돌게 만드는 모든 그 조건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도 뭐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은 계약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두바이에서 여기 부산까지 왔는데요. 저는 그럼 돈을 냈고 비행기 값을 냈고요. 운송 서비스를 제공을 받았죠. 호텔에 들어갈 때 호텔에 대한 숙박비를 내고 호텔은 저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제가 아침에 커피를 한 잔 사 먹었는데 커피 전문점 주인은 저에게 커피를 제공했고 저는 커피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게 계약서나 영수증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적이고 작은 단위의 돈의 흐름에 있어서는 영수증 정도로 가름을 하지만 뭐 사람을 고용하거나 건물을 사거나 이런 큰 계약에 있어서는 사전의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 거래 당사자들이 조율을 하기 위한 계약서를 만듭니다. 이렇게 계약서나 영수증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 계약에서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많은 분쟁이 생기기 때문이고요. 그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이 계약서의 영수증에 의거해서 중재자가 개입할 여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만들어지는 스마트 컨트랙트 경제에서는 중재자가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서 블록체인 위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로 이제 계약서가 올라와 있고요. 이게 똑똑한 형태의 에스크로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들어있는 대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전달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에스크로로 걸려있던 이더리움 위에 화폐인 이더가 전송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오라클이 정말 잘 동작을 한다면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계약에 있는 대로 전달됐다는 것을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확인을 할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중개자가 없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 외에도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지는 것은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는 이더리움의 특징인데요. 토큰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그런 에셋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크립토 커런시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요. 특정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었을 때 그 생태계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역할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그 하나의 경제 생태계에서 주식 같은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특정한 그 토큰 플랫폼에서의 시가총액은 발행된 토큰의 개수와 개별 토큰의 가격의 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식 같은 혹은 화폐 같은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인류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형태의 전혀 다른 형태의 가능성을 가진 에셋입니다. 아마 익숙하신 그림일 거예요. 저도 학창시절에 보고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수업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장 프랑수아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인데요.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톤의 그림이지만 이 그림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평론가들이 선동적이고 위험한 그림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삭을 줍는 여인들은 이렇게 추수가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나달 하나까지 줍는 사람들은 자기의 밭이 없어서 이런 대지주의 추수가 끝난 후에 남아있는 나달 하나까지 주워가면서 그것으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죠. 이 이삭 줍는 여인들의 뒤를 보면요.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풍경으로 이제 가득 추수를 끝낸 마차가 지나가는 풍경도 볼 수 있고요. 그것을 감시하고 있는 어떤 감시자 역할을 하는 관리자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현재 지금 주주 자본주의와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공감하실 거고요. 특히 직원으로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주식회사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돈을 버는 주주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이 주식회사의 개념이 그렇게 오랜 기간 전에 발명된 개념이 아닙니다. 불과 한 400년 전에 네덜란드가 식민지 무역을 하면서 동인도 회사를 만들면서 발명을 해낸 개념이 현재 주식회사의 개념입니다. 당시에 식민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배를 띄워야 됐고요. 굉장히 위험한 형태의 자본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배를 10대 띄워서 신대륙으로 보내면 몇 대가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위험한 투자를 해야 됐고요. 거기에 대한 권리를 증빙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죠. 이 권리 관계를 서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금융 용어가 있는데 이게 왜 언더라이팅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출자해서 그 배 밑에 그 주주의 이름을 적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뭐 하나의 속설이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회사가 등장하기 전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사람들끼리 협업을 하는 경제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협동조합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동조합에는 특정한 투자자나 그것에 대한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각자 일한 만큼 자기가 플랫폼에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게 협동조합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주식회사의 효율성에 밀려서 뭐 시골 같은 데 가야지만 이런 협동조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의 가장 큰 경제적인 의미는 이 협동조합의 모델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동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시가총액 100조에 육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버의 사례를 간략하게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버가 이렇게 거대한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초반부터 우버를 사랑해줬고요. 우버를 10년 이상 이렇게 열심히 운전을 해온 기사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이 100조에 가깝게 성장하는 플랫폼에 어떠한 업사이드도 공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창업자와 굉장히 소수의 투자자들만 이 모든 과실을 독점하고 있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 우버의 실질적인 경제체제에서는 US 달러라고 하는 불안화폐, 가치가 변하지 않는 화폐가 활용되지만 거기서 20%에 가까운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게 우버의 주식에 쌓이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생각의 전환으로 가능합니다. 더 이상 이제 US 달러로 우버의 비용을 내지 않고 우버의 주식으로 우버를 결제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방식이 나온다면 초반부터 우버의 기사 역할을 해오던 기사들도 굉장히 유동화된 스톡옵션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 기여를 한 다음에 초기부터 그 플랫폼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유틸리티 토큰의 개수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커지고 이 새로운 플랫폼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토큰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버의 수수료는 20%보다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영리 플랫폼이기 때문에 특정한 누군가에게 배당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고요. 또한 지금은 우버가 중앙화된 형태로 모든 우버의 밸류체인, 기사를 영입하고 훈련하고 마케팅을 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들을 우버가 중앙집권적으로 하지만 이것들을 잘 조율된 프로토콜의 형태로 개방해놓고 누구나 이 플랫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기여한 다음에 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 형태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다른 형태의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지금 세상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이런 협동조합의 형태를 따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만든 사토시와 비탈릭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단 1%의 피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획득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토콜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 두 코인의 경우에는 마이닝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이닝 파워를 제공한 만큼 거기서 생기는 수수료를 가져갈 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영업이익이 없는 전혀 다른 형태의 프로토콜 조직의 어떤 가능성들에 많은 개발자들이 흥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주식회사의 문제점들을 다른 형태로 풀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잡아먹고 있다라는 칼럼이 나오고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블록체인이 다양한 형태의 중앙화된 서비스들을 언번들링하는 그런 혁명이 최근 들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할 때와 프로토콜을 위해서 일할 때 물론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프로토콜을 위해 일하는 형태의 조직에서는 굉장히 또 차별화된 장점들을 제공을 합니다. 일단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꼭 월급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당장 내가 기여를 한 순간에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오늘 내가 야근을 하고 이번 달에 야근을 많이 했을 때 내년에 내 연봉이 올라갈지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하게 내가 기여한 만큼 플랫폼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내가 원하는 플랫폼에 파트타임의 형태로 더 유동화된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생기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프로토콜 사회가 주식회사를 완전히 언번들링시키고 모든 주식회사가 없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프로토콜과 주식회사는 충분히 공존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거대한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마이닝 컴퍼니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뭐 거래소라든지 인프라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주식회사 혹은 개인으로서 이 프로토콜과 협력을 하면서 현재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더리움 같은 프로토콜 위에 또 다른 프로토콜이 나오면서 프로토콜과 프로토콜이 또 협력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형태의 이런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강력한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얻고 그걸 통해 권력을 가져가는 주체가 영업이익을 배당하기 위한 주식회사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여한 만큼 배분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저희가 엑셀러레이터로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태생부터 글로벌을 지향한다는 부분인데요. 결국 글로벌한 서비스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글로벌하게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국내 서비스 만들고 국내 사람들만 채용하고 국내 투자자들만 받아서는 절대로 글로벌한 서비스를 쉽게 구축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블록체인은 큰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누구나 좋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블록체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좋은 프로젝트들을 초기에 발굴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바람직한 형태, 이상적인 형태의 프로토콜을 구현하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창업자들을 초기에 발굴하고 글로벌한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좀 더 이상적인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여하는 게 저희 이제 해시드가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또 남은 이야기들은 토론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